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의원님도 예상하셨습니까? 네, 부결 예상은 했는데 네. 전 사실 조금 더 큰 차이로 글쎄 말이에요. 부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어요. 민주당에서 그 가결 찍으신 분들이 한 20여 명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적게는 20여 명, 많게는 30여 분이 많다. 찬성을 한 거죠. 근데 어제 이제 2시 본회의에 앞서서 예. 의총을 했었어요. 예. 그중에서도 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라고 예.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아, 그래요? 아, 네. 이런 분들이 어제 나오셔서는 지금 사냥터가 되고 있다. 국회가 검찰의 사냥터가 되고 있다. 라는 표현까지 쓰시고 또 우리 최강호 의원은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민주당에 세 개의 분파가 있다. 예. 그렇게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아, 친명, 반명, 비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 개의 분파는 피고인, 피의자, 용의자. 이렇게 세 개의 분파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부결을 요청을 했고 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저는 압도적으로 부결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 20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왜 가결을 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은? 뭐 그 속내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 같은 마음은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다 정치적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간에 이성만과 뭐 이제 그게 아마 뭐 방탄 국회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그 20여 분 또는 30여 분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각자 다들 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신 건데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까지 코멘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대하기 싫어요? 아니요, 뭐 그 속내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걸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시거나 하시면 뭐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의사표명은 하지 않으시고 그쪽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아,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 이재명 당대표 그것도 그랬죠. 그렇죠. 그쪽에서 전혀 얘기 안 하고 뒤로 그랬었죠. 딱. 네. 그러니까 뭐 표명을 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는 건 언론에 나와서는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몇몇 의원들 하여튼 뭐. 그래도 직접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차라리 그건 제가 그건 못 들어봤어요. 네. 아니 뭐, 정신원도 얘기할 거. 뭐, 차라리 그게 나. 그렇죠. 차라리 그게 나. 그 나는 안 한다. 네네. 뒤로 저렇게 참 이게 참 알겠습니다. 하여튼.